3라운드에 100% 성적 6승 무패 얻었습니다. 네, 후반전에 강합니다. 팀이 위험할 때 그 상황에서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감력이 있음을 정규 시즌에서는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매번 보여줬어요. 그런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다소 아쉬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수의 존재 가치를 이번 결승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원수예요. 그렇습니다. 3라운드도 그런 잘하는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불과 사이안들이가 불편한 진실이었는데요. 이번에 어현수가 제대로 파이널 라운드에, 그리고 파이널에 다운하려는 건 뭐야? 너야 누구야? 이에 맞서는 KT는 포스트즌 4승 1패 김성재가 있습니다. 예, 김성재 선수, 준 플레이오프에서 상대방의 정웨이스, 네, 김정우 선수를 1차전, 3차전 두 번 잡아내면서, 네, 확실하게, 최고의 활약을 펼쳐보였었던 김성재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 어윤수를 만나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100%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 올스타가 정말 강한 팀이 된 것은 이영호 선수 한 선수만 빛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성재 선수뿐만 아니라 고강민 선수, 김대혁 선수,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선수들도 모두 빛났었기 때문에 이 KT 올스타가 정말 최고의 팀으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김성재 선수의 플레이를 기대하시는 이런 많은 팬들이 응원하셔도 되는 이런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성재는 잡고 3대0으로 앞서나가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고강민, 김대영 막 터져버리면 A형은 또 나와요. 네, 고강민, 김대영 출동 대기 중에 뭐 임정현, 임정현, 네,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KT 롤스터도 지금부터 발동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걸지 않으면 늦어버릴 수 있어요. 네, 경기 좀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3세터 시작하고 3경기 준비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경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현수 선수 그리고 김성재 선수의 지정입니다. 김성재 선수는 2맵에서 2승 3패, 네. 오현수 선수는 2맵에서 지금 그 전적 자체가 많지 않은 선수거든요.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략적인 색채를 띄고 3라운드에 모두 다 나온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그 대 저그전 어쩔 수 없이 양팀 모두 저그가 터져주면 테라토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그 터져주면 우승이에요. 네, 양팀의 색깔은 거의 같죠. 테란이 주전 멤버로 따질 때는 한 명씩밖에 거의 없고, 네, 네. 김성 선수 아버님 완전히 너무 똑같아요. 멀리 여수에서 오셨나요? 네, 아버님 성대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어윤수는 두 선수 모두 다 구두로 바로 플레이를 했고, 네, 정찰 방향은 그런데 한방 5시를 가고 있는 어윤수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스파르프를 건설하고 있고요. 네, 정찰 방향이 어윤수 선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너무 좋게 가는데요. 야, 이거 어윤수, 이거 SK텔레콤 지금 조용히 있는 겁니다. 서로요 지금. SK텔레콤 3대0의 짜릿함이 느껴지는데 조금 참고 있는 겁니다. 뭐, 모두 내용이 예, 지금 글씨가 다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서 뭐 e스포츠 세계에 조금 많이 알려 뭐 팀 리퀴드 고 예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세계를 자주 애용하는데 네, 그런 열정 예, 무한 감사를 드리고 네, 일단 지금은 부드러운 발업 저글링인데 발업 저글링이 만났을 때는 부드러운 발업 저글링을 취소하면서 오히려 빠르게 레어를 가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글링을 바깥쪽에 빼놨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우회할 수 있는 선택을 어윤수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게 현재로서는 장점입니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다 그런 선택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선택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어윤수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유리한 출발 이런 것들을 어윤수 선수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 대회 결승에서는 어윤수 김성대보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그렇죠. 좋았었는데 이번엔 한 명은 이겨요. 한 명은 기분 좋게 승점 땁니다. 어윤수 선수는 마지막 라운드에서만 강했지 포스트 시즌에서 강한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아니죠. 불가사이죠. 1승 5패예요. 네. 파이널 라운드 사나이가 마지막 라운드만 가게 되면 패배를 보려는 그런 어윤수 선수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긴장되는 경기에서는 실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애초에 상대방의 본질을 보기도 전에 예, 바로 레어를 갔었기 때문에 이거 전략이 약간 어윤수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제 먼저 견제 시작합니다. 김성근 쪽이 빨간색이에요. 예, 저글링을 더 많이 뽑고
뽑았는데 적을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김성대 선수에게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이런 양상이고요. 어쨌든 변수 만들려면은 적을 이후로 뭐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드론 하나 더 뽑고 레어를 빨리 가버렸어요, 어윤수 선수가.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저글링의 발업을 일단은 예 빠르게 하지 않은 저글링 발업까지 했네요. 그래도 드론도 보충하면서 앞마당 멀티를 했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앞마당을 취소했는데 일단은 이 가스 배가 앞서는 이런 차이를 비슷한 한 개의 차이로 경기를 결정질 수도 있는 어윤수 선수입니다. 혹은 예. 저글링을 달려도 되는 거고요. 경기도 예. 감춰놨어요. 김성대 오버로드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가 저글링을 더 모으고 있는지 진짜 레어를 찍었는지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 보내가면서 상대방의 저글링 머리 숫자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신도 저글링을 좀 맞춰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저글링 숫자가 눈에 좀 보였기 때문에 저글링의 머리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저글링을 조금 더 뽑았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는 네, 레어를 좀 일찍 갔습니다. 네, 싸움을 한번 걸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워주고 싶은데 이럴 때 어윤수 선수의 최고의 판단은 싸워주지 않는 거고요. 예, 지금 일단은 이러면서 드론을 미네랄 채취하는 김상대 선수 6개밖에 없었고 근데 한두 개만 많더라도 어윤수 선수가 이번 경기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쪽인데 한번 달려듭니까 어윤수? 네, 바깥쪽으로 빼놨었던 저글링도 상대방의 저글링 역습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진 안쪽으로 안전하게 지금은 생산을 해놨고요. 자, 일단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쓰지 않고 있어요. 어윤수도 필드도 만져보고 좋았었는데 아주 꾹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성대 선수도 보통 선수가 아닌 게 상대적으로 드론이 일단은 두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드론을 보충하는 이런 배짱과 담력, 오히려 상대방의 입구를 조여놓은 다음에 자신의 멀티 해처리는 앞마당에 피는 과감한 결단력! 가스는 적지만 가스를 더 많이 먹겠다는 이런 생각 나쁘지 않네요. 네, 지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김성대도. 지금 이 순간에서 경기가 짧게 끝난다면 자신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가면서 앞마당에 가스통을 하나 더 먹고 지키는 운영을 했을 때 분명히 자신에게 변수가 생긴다라는 이런 판단을 김성대 선수가 내린 거죠. 네, 자, 앞마당 가져갑니다. 경기를 자. 길게 보는 거는 좋습니다만 상대가 지금 트윈의 처리를 피고 있고 게다가 스커지를 먼저 뽑으면서 상대방의 그 네. 스커지가 네. 중요해. 저 스커지가 중요합니다. 어연수 지금 뮤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뮤탄이 한 번에 세 개가 찍히지 않았다는 건 미네랄이 한 280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찍히고 하나 찍혔다는 건데 이거 뮤탄 나오면 큰일 나요. 다 죽을 수 있어요. 뮤탄 나오면 큰일 나요. 스커지 언제 선수 스커지 네, 첫 번째 스커지 다음 스커지 예. 한번 없어요. 빠르게 상대방의 두기라도 줄여놓고 뮤탄 살아야 돼요. 뮤탄 나오면 뮤탄 손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어윤수 선수가 하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반, 모든 공세 기초 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네, 본진아 쪽에서 예, 본진아 쪽에서 채취된 자원을 진짜 100%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트윈의 처리를 먼저 만들어놨고요. 상대방의 그 태어나는 뮤탈스 숫자 두 개를 줄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라바 풀로 활용을 해가면서 저글링이든 스커지든 아니면 뮤탈스든 뽑아서 앞바닥 돌아가기 전에 한타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뮤탈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어윤수 어차피 나는 본체 플레이거든. 상대편 앞바닥 돌아가기 전에 네. 자격 줘야죠, 어윤수. 그렇죠. 가스를 거의 150을 채취해야 돼요. 네. 뮤탈 한 개 차이, 저글링 스피더 말했죠. 예, 스컬지, 예, 뭐, 뮤탈 리스크 두 개 잡혔죠. 네, 이런 걸 따질 때 앞마당에서 과연 한 대략 2분 정도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버텨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무드를 예. 바꿔버리기. 자,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상대방의 저글링이 달려올 거라는 거는 뻔히 알긴 합니다만은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저글링이 빈집을 가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죠. 김성대. 네. 포스트 4승 1패. 그 과감한 면이 가겠습니까? 앞바로 들어가는 쪽은 이번에는 좋아요. 앞바로 들어가는 포지시키 너무 좋습니다. 먼저 네. 본진의 초과를 지키는 변경이에요. 네. 본진만 한 번만 어떻게든 견디면 됩니다. 네. 김성대는 거의 못 막아요. 김성대는 기수가 두 개예요. 김성대는 기수가 두 개. 앞바닥 내주고 본진 지키기였는데 그렇죠. 네. 어윤수 선수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다 떨리죠. 다 떨립니다. 여기서 가요. 이때 뮤탈은 어윤수 선수가 조금 더 많고 이 드론을 살리면서 뮤탈을 어떻게든 찍어야 됩니다. 네. 어차피 본진은 더 다 떨려요. 예. 가지고 있는 뮤탈이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뮤탈 사연이 너무 빨리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자 본진에서 엘리 시키는 네. 방법 밖에 없어요. 엘리 좋은 방법인데요. 엘리 네. 엘리는 김동대가도 빠르지 않을까요? 엘리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물 짓기 어디에 깨스 듣기 자 선물 드론이 지금 탈출을 했고요. 네. 자 엘리 그렇죠. 깨스 듣기 엘리가 레이션 김성대는 거물을 낮게 보내야 돼요. 네. 김성대 앞마당에 거물이 있어요. 거물 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빼지 않았어요. 드론이 왔어요. 드론이 왔어요. 자 뮤탄이 돌아왔죠. 그래서 뮤탄이 돌아왔죠.
이제 끝났습니다. 어윤선은 그런 도망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아, 정글링 여기서 빨리 도망 못 간 건 좀 아쉽네요. 조금이라도 정글링이 살아있었으면은. 아, 자, 네, 자원도 올 수 있어요. 네. 네, 자, 하지만 어윤선 한타밖에 없어요. 어윤선 한타밖에 없어요. 어윤선 한타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 예. 빛을 끝내야, 이걸로 끝내야 돼요. 아, 네. 엘리미네이션을 지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두기가 자원도 와서 빠져나갔고요. 뮤탄트가 맞상대를 안 해주고 상대방의 건물 쪽으로 뛰려고 하고 있죠, 지금. 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먼저 깨느냐예요. 예. 컨트롤링은 필요 없어요. 어. 네, 세포를 하나만 지으면 경기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9시에 가서 뮤탈이 느끼한 바람에서 세포 하나 딱 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뮤탈리스크를 안 보여주면서 본진 엘리미네이션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지금 스포 콜론이 하나만 건설을 하면은 뮤탈리스크로 못 끝내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오유수 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미네랄 24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내가 내 기지 안 깨지는 것보다 상대편 기지 빨리 깨는 게 중요해요. 어윤수 네, 시간 없어. 스포 지었어요. 스포 지었습니다. 기대에 맞바꾸기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뮤탈리스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안 보이니까 지금은 공격도 못하고 어윤수 불리한 경기를 네. 예, 불리한 경기를 어윤수 들어갔어야죠. 들어갔어.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어차피 끝났어요. 야.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어차피 거의 끝났어요. 앞서서 이영호 장명호 선수에 비해서 네. 뭐가 부족합니까? 종종만 다르지. 네. 빵빵 과감한 김성재 뒤집기. 그놈만 안 들어갑니다. 예,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는. 이게 지금 차원을 계속 침착하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건 죽인데요. 제재. 아, 본진의 사나이 김성재. 이게 야. 웬일인가요? 저걸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케이트 우스의 정 선수, 전 선수의 이재도와 헐크시지 마음이 있었네요. 좋은 의미로 김성재 완전히 미쳤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나올 플레이입니까? 야, 진짜 그 위기의 순간에 정을링으로 빈집을 보내서 아, 상대방의 본진 안쪽 주요 건물을 모두 다 깨버리면서 엘리베이션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앞바라기 쪽에다가 스파이어, 스포리프, 스포코로지를 컨트롤 하는 이런 그 플레이를 하는 네, 이 김성재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네요. 네. 아, 김성재가 이제 이기지 않았으면 박정석 세레머니도 못 볼 뻔했네요. 야, 그렇게 어윤수에게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웃어주는 상황이었는데 저글링을 돌리네요, 거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글링이 되어서 끝까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예 본진을 바꿔버리는 그런 한 마리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단을 이 아. 김성재 선수가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랐고 계속해서 김성재 선수가 발전을 하면서 야 오늘 경기는 정말 이게 이재도 선수의 경기가 뭐가 달라요? 정말 그럼요. 대단합니다. 뭐 그럼 뭐 있었습니까? 어제 대우권 선수가 포기가 아닌 죽기살기로 뭐 절망이 아닌 뭐로 정말 용감한 사나이 아 김성재 거기서 과감한 기지 바뀌기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와 세레머니를 어휴 추가했어요.